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네, 11월 30일 시장에 대한 특징, 시장에 대한 키워드,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1.6%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이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이 다시 한번 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수급이 조금 쏠림화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원래 이런 시총 상위주 대형주의 수급이 조금 쏠리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따른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수는 더 많이 하락을 했겠죠. 체감적인 지수는 하락이 좀 나타났다고 볼수 있는데, 대신에 셀트리온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환율이 1,107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요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이따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30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인데요. 코로나 확산,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요 부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제지, 포장재 관련주들이 오늘도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순환매의 일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자, 매매를 할때 중요한 사항은 뭐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혁신이 없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제 주말을 끼었기 때문에 오늘은 480명대 기록을 했지만, 여전히 600명대 또는 700명대에 대한 우려감은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정부가 1단계, 1.5, 2단계, 2.5, 3단계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이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있거든요. 새로운 신규적인 단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2단계면 2단계, 2.5단계, 2.5단계 이렇게 돼줘야지만 이제 국민들 행동 강령이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 있는데, 2단계에 준하지만 행동은 2.5단계처럼, 이 말이 이제 2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엔 지금 확산세가 꾸준하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 대한 효과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만약 20만 명 이상이 나왔다, 그런 난리가 납니다. 전일 뉴스 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식량 배급줄, 식량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 줄이 막 차가 엄청나게 밀려 있는 사진이 있었고, 또 다른 사진 한 개는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1%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극과 극에 대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지만 오프라인은 지금 현재 자영업자분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영업을 로 재출발을 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올해 재출발했다면 상당히 힘든 시간을 현재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서서히 또다시 한번더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 2.5단계로 상향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영향인데요. 자영업자는 2단계나 2.5단계나 비슷한 타격을 받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단계, 2.5단계에 대한 차이는 크다는 거죠. 이제 2.5단계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재택근무가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정부가 섣불리 2.5단계로 상향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확산이 더욱더 이루어진다면, 2.5단계 이상으로 상향이 된다면, 그때는 주식시장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는 미약한 부분이나 여기서 경제적인 영향을 전반적으로 더욱더 나타내게 된다면 그때 주식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현금 20%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계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12월 14일 날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본인이 당선되지 못한다면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이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이 달러화에 대한 약세 기조가 꽤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벤 버냉키가 8년을 했고, 그 다음에 제니 옐런이 지금 약 4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제넷 옐런이 내정되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은 이런 달러 약세에 대해서 상당히 열광하고 있는 시장이고, 마찬가지로 친기업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가 약세 기조가 나타난다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얘기 나오죠. 위안화, 중국 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달러, 우리가 원화 같은 경우에 변화가 없어요. 계속적인 금리를 동결을 해왔고,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금리를 동결해 왔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 10월달, 11월달이에요. 12월달은 회의가 없습니다. 총 9번만 우리가 금리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이 보시면, 미국은 11월 4일과 5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15, 16일날 경기 전망과 함께, 별표가 쳐져 있는 것은 경기 전망과 함께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에 대한 전망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금리를 또다시 결정할 건데, 초저금리를 유지를 할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달러화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더욱더 찍어낸다는 얘기니까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보이고 있는 환율 1,100원대 밑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워낙 강세 기조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국내 같은 경우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 기조를 이어오다가 지금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엔화도 다시 한번더 상대적 강세가 전환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일본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타격을 받느냐? 지금까지는 약세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자도 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자를 가지고도 감당을 할수 있었던 것은 이자가 싸기 때문이거든요. 이자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엔화가 강세 기조로 바뀌게 된다면, 상대적 강세가 된다면, 이 이자가, 이자율 자체도 올라가고 이자가 감당할 수가 없게 돼버리죠. 지금 일본에 대한 이자 부채가 지금 1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더욱더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일본에 상당한 위기가 올수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2011년도, 2010년도에 이때 엔화가 얼마냐면 70엔에서 80엔 사이거든요. 이 시절에 외환은행을 통해 가지고 치과 원장분들이 엔달러, 엔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엔화 대출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치과용 의료기기가 대부분 다 일본산이 많아요. 그래서 엔화대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이제 100엔, 110엔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 자체가 상당히 낮아져 버리죠. 왜냐, 상대적 환율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만약에 엔화대출을 많이 받았다. 근데 엔고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이 엔화가 100엔대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을 봐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3엔이거든요. 103엔. 그것까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1100원대 밑으로 내려간다면 워낙 강세기죠. 그러나 수출주가 지금 현재처럼 꾸준한 상승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환율에 민감한 것이 바로 수출주입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100원대부터 1150원대가 가장 좋은 환율, 이상적인 밴드 환율이에요. 왜냐하면 원재료를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근데 이거보다 더욱더 낮아진다면 그때부터는 국내 증시에서도 소비재 일부 수입을 해올 수 있는 부분 또는 원화 강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반등 자체가 좀더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지 및 포장재 매매 시의 중요한 사항, 혁신 없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은 첨단 산업, 그리고 혁신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지라는 것은 종이를 뜻하죠. 그러면 제지는 혁신이 없어요. 혁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수 있는 것은 결국 원자재에 대한 가격 또는 가격 인상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수요 자체는 꾸준하게 증가를 할수 있지만 급속하게 증가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우리가 지금 온라인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요가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늘어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좀더 증가하는 폭은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평이한 움직임, 평균적인 선 안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 자체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바뀌는 것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한 기업들이 만약에 이 정도가 빠져나간다거나 여기를 차지하고 있던 기업이 빠져나가버리면 이 파이를 가지고 나머지 이 업체들이 나눠먹는 식이 되겠죠. 실적이 좀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업체가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일부 인상될 수 있어요. 현재에 대한 움직임이 바로 딱그 상황입니다. 제지나 포장 관련주들이 가격 인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제지주는 일반적인 우리가 종목 매매랑 조금 다른 것이 결국 혁신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원재료 가격이 3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지주 안에서도 분류를 좀 해야 돼요. 어떤 것은 우리가 펄프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들, 또는 어떤 것들은 폐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놔야 됩니다. 제가 제지주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또 제지주가 영세 업체들이 많아요. 우리가 종이 팔아서 얼마나 아꼈습니까, 사실. 그 정도로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저렴한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혁신보다는 수요와 업황에 대한 변화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지주라도 다 같은 제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가 A4 용지라든지 또는 선거 용지 또는 뭐 수능 칠때 OMR 카드 이런 거는 종이 어때요? 빳빳합니다. 어른들이나 어린애들이나 이런 종이를 한 번씩 만질 때마다 손이 베일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빳빳한 종이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쓰는 이제 택배 상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택배 상자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누리끼리 하죠. 응? 그러면서 많이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비비면 비빌수록 보풀이 일어나고 그리고 먼지가 날아다닙니다. 그 뭐냐면 그런 종이들은 재활용 종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폐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택배 상자는 폐지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우리가 이런 빳빳한 종이들 같은 경우에는 펄프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근에 제지 관련주들이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 오늘도 급등을 하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물으신 분들 계세요. 왜 한솔 제지는 안 올라요?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나는 무식해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솔재재 들고 있으면서 왜 한솔재재가 안 올라요 대표님? 한솔재재가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 이거는 나는 무식하니까 나를 무식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업들은 오늘도 안 오르죠. 왜안 올라요? 이건 안 오르는데 아세아재지나 또는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합니다. 뭐가 차일까? 한솔 재지는 A4 용지라든지 빳빳한 종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펄프 가격이. 그리고 한창 재지라든지 또는 무린 페이퍼, 무린 PMP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지 또는 빳빳한 종이, A4 용지 같은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바뀝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골판지 원지를 만든 회사가 국내에 1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 7군데 빼고 나머지 뭐 10군데 정도, 총에 10군데, 15군데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10군데 채안 되는 기업들은 이제 재무구조가 건전한 부분이고, 대신에 이런 골판지 원지를 만든 회사들도 재무구조 자체가 영세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 원지라는 것이 만드는 게또 따로 있는데, 원지가 있고 골판지 심지가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럼 이 골판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골판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골판지들이. 자, 대충 느낌 아시죠? 이걸 이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원지를 제작하는 태림 포장, 아세아재, 대림재지, 신대양재지, 한국 삼보판지, 한국 수출 포장. 이런 기업들이 오늘 어떻게 움직였어요? 태림 포장. 자, 급등을 했죠? 그죠? 급등을 했어요. 태림 포장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한국 수출 포장. 오늘 똑같이 급등 나왔죠. 삼보판지. 자, 급등 나왔고, 대림재지. 급등 나왔어요. 아세아재지 급등 나왔고요. 신대양재지 마찬가지로 급등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왔던 기업들은 골판지 원지를 제조한 업체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바뀌는데, 대신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 일종의 순환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도 오늘 대형 포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림재지 같은 경우에는 추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상승은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림재지 같은 경우도 11월 2일 날 우리가 추천 주죠. 11월 2일 날.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 마찬가지로 대형 포장도 11월 16일 날 추천 줍니다. 12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대형 포장 자체가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1845원까지 올랐습니다. 1200원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랐는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이제 골판지에 관련된 기업들은 특히 더 그렇다. 왜냐, 혁신은 없기 때문에. 수요와 업황에 대한 변화만 존재를 하는 거지, 혁신 자체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거를 기억하고 봐야 된다. 그 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는 방법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재지주는 요 부분을 꼭 기억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 아프타바이오 세트레가이 메디포스트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세트레가이도 그렇고, 아프타바이오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이고, 아프타바이오는 많이 했죠. 우리가 한 6번 정도, 지금 방송에서도 출연을 했던 기업입니다. 항상 이거 말씀드릴 때 기술 이전 가능성이 올해는 꼭한 건이라도 하면 된다. 다섯 건을 외쳤으면 다섯 건다안 돼도 된다. 대신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기존에 이 파이프라인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지금 이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매매를 함께 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자, 아프타바이오가 지금 가격이 11월 17일날부터 지금 보면 3만원 차안 되는 가격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3차를 돌파를 했고, 오늘 이제 42,80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장중에 43,500원, 200원까지 올랐는데, 자, 요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11월 17일이죠. 17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고, 제가 연초에 이 아프타바이오 5만 이상은 한번 갈 것이다. 4만 원은 넘을 것이다. 그래서 4만 원은 지금 넘었습니다. 약속은 지켰고요. 저는 이제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이 없으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오늘도 뉴스 없이 이제 급등을 했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요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면, 36,000까지 올라오면 방송사에서도 때리기 시작한다고. 뉴스가 지금 방송사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아프타바이오 관련해가지고 홍보하는 뉴스도 나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특히 이제 만약에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로 잠재된 이슈가 있다면, 이 앞에 있던 신고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자리가 페이크거든요. 인위적인 하락을 일부러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될것 같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36,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이 자리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세트레가인데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그렇다 보니 이제 국방부라든지 또는 정부에 대한 정책 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는 신고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 기업도 지금 현재 바닥 권역부터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단기 고점 시그널 이후에 일부 조정을 주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데, 3만 원대 위로는 베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이루어졌던 고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 자, 메디포스트는 아직도 바닥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할 때, 11월 4일날 올라올 때 코롱 티슈진 관련된 이슈로 코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결정되면서 반사적인 이익이 가능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아직까지 주가 크게 안 바뀌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지금 자리는 과한 하락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한번 붙인다면 쉽게 4만원대 이상까지는 붙여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4만원까지 가더라도 약 30% 이상 나오죠.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보셨고요. 제가 이제 10월달 매매 내역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꾸준한 매매를 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했던 종목군들도 11월달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마찬가지로 11월달 20일까지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11월 2일 대림재지 오늘 급등 나왔죠. 워닝 머티리얼즈 3차 돌파를 했고 신고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일진 디스플레이도 신고가를 가고 오늘 유상증자 얘기 나왔고 그전에 20% 이상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KGTS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KGTS 오늘 신고가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신 타이밍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인 거지. KGTS도 지금 어때요?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금요일날 와이엔텍 소개하면서 KGTS 그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오늘 생략한다 이 말씀드렸었죠.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나 IDT 또 급등하고 신고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트레가이 또 신고가 가고 있고, 오닉 QNC 신고가 가고 있죠. 그리고 아프타바이오. 자,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앞서서 미리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매매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1599-0700이나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12월 4일까지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메가트렌드 교육에 대해서 20만원 할인 쿠폰도 드리니까요. 요 쿠폰도 꼭 받으셔가지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